자, 두 번째 오늘 기대에게도 괜찮을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주들 최근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오늘 오를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끝이 났고 이제 신임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실현하게 된다면 건설주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 그래도 좀 내려갈 것이다. 서울시장도 시장이지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전체적인 정부 기조와는 엇갈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현대건설 어떤 포인트를 살펴봐야 될지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끝이 났고 결과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오세훈 이제 시장 당선인이 시장 오늘 아마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정책을 정부와는 좀 다르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건설주가 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두 당이 전부 다 이제 부동산을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그 공약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도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짓겠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선거 자체가 이제 토건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뭐 치우친 그런 측면은 좀 있긴 하지만요. 네. 일단 뭐 그동안 이제 낡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시장 하면서 이제 가장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법률상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보다 서울시가 상당히 좀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 지금 그 법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것보다 이제 낮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그거를 높여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이제 부진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아파트 이제 층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35층 관련된 규제가 뭐 거의 뭐 불문율 같이 이제 여기저기 왔었던 거니까 그게 좀 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역마다 조금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그 가격 특히 이제 서울시에 있는 주택 공시 가격을 이제 내년엔 동결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 사항인데 이런 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거고 뭐 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아마 가장 큰 메리트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는 데가 한 60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서울시 내 지역에 이제 노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기존에는 상당히 이제 못했었던 거죠. 못했다가 과거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재임했을 때 한 뭐 이런 이제 노후 지역을 개발하겠다 해서 한 뉴타운이라고 해서 한 150군데 넘게 이제 지정을 했다가 박원순 시장 때 대부분 그걸 또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세훈 시장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아마 자기가 과거 했었던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면 뭐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건설사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그 조합이 됐거나 아니면 추진위 단계에 있는 쪽이 조금 관심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시간은 아니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 시행인가라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이후에 아파트를 지을 그런 이제 건설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 단계에 있는 회사 그 군데들이 보면 한 100군데가 넘습니다. 서울 시내.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대형사 중심으로 대형건설사. 네, 이런 브랜드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재건축을 다 반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 브랜드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를 그러니까 조금 있는 쪽으로 좀 하고 싶겠다. 그러니까 뭐 LH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좀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런 쪽으로 한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브랜드 지금 화면 아파트 브랜드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뭐 높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에 그런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는 게 뭐 전체적인 이제 희망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건설사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 그 중에서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일단은 꼽아주셨고, 임순재 대표님.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서울시장이지만 뭐 정부의 부동산의 규제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과연 이게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공시지가 올리는 게 정부에서 올리는 거지 서울시에서 올리는 그렇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그 서울시 같은 경우 뭐 풀 수 있는 건 몇 개까지는 이제 풀 수는 있겠죠. 시장 직권으로. 근데 그 대부분을 이제 조례를 하려면 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 지금 의회 구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9명 중에서 101명이 그렇죠. 이제 민주당 출신입니다. 다 장악하고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얼마만큼 민주당 시의원이 얼마만큼 또 도와줄 거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부에서도 일단 이렇게 이제 서울시가 많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집값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값 불안해지는 상황을 과연 또 뭐 다 오케이를 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건설에 어쨌든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과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NH투자증권과 현대건설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NH투자증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요. 네,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시장 동향 보고 그 다음에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또 살 종목은 NH투자증권보다 그래도 좀 더 모멘텀 있는 한국금융지주나 네. 그리고 또 메리츠증권이 낫겠다라고 종목은 다른 거 가져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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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 자꾸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으신 건가요? 네. NH 간판은 다른 걸로 하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투자할 쪽 특징주와 관심주를 한꺼번에 다 드리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시장 동향도 살펴보자. 어쨌든 증권주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네. 자, 그럼 다음 임수재 대표님 현대건설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요. 네, 대형건설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건설 뭐 어차피 이제 그 건설 수주도 올해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 2월까지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26% 정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주택 건설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라는 거. 등가 하게 되면 특히 뭐 가덕도도 또 새로 저해되고 하는 뭐 여러 가지 토목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건설 좀 뭐 단순히 뭐 오늘뿐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NH투자증권과 현대건설 오늘 시장에서 기대해도 괜찮을지 장 시작하기 전까지 한번 잘 차트나 분석 뉴스들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개장에 하고 나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